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 그리고 오무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26회 화성시 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이 행복한 화성시를 위해 2023년도 행정상 감사,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 심의 등 열과 성을 다해 지역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조호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둥산 공원의 명칭을 쌍둥산 3일 만세공원으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명칭은 소재지의 지역적 특성과 주제를 고려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쌍둥산은 3일 만세운동 당시 무정 장안지역 주민들이 집결하여 활발히 만세운동을 펼쳤던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는 장소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쌍둥산 3일 만세공원으로 공원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쌍둥산 공원 내 3일 독립운동 기념탑 조성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린공원 내에는 휴양시설, 유의시설, 교양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고 3일 독립운동기념탑은 공원 내 조성 가능한 시설로서 나를 위해 헌신한 수구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시민들의 역사적 소양을 높일 수 있는 교양시설에 해당하므로 기념탑 조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쌍둥산 공원화의 기본계획 방향성 및 공원관리시설 공사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둥산 공원은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서 서부권에 부족한 공원시설의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공원입니다. 2007년 7월 축구장과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2단계 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원 조성 계획 변경과 세부 설계를 통해 여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공원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독립운동의 역사성과 진정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을 반영하여 2026년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쌍둥산 3일 만세 공원으로 공원 명칭을 변경하여 독립운동 성지의 위상을 갖추기 위한 실행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공원 명칭이 결정되면 화성지역 독립운동을 기념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원이라는 공간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일상 속 보훈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일상 공간이 쌍둥산과 화성 독립운동의 역사적 사실 연계를 통해 추모 공간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만세길 기념 행사를 연례화하여 역사적 사실을 알리며 나아가 독립의 가치 확산을 위하여 3.1운동 만세길 교육, 문화 프로그램과 쌍둥산 체험을 연계하여 보훈의 가치를 전달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